경기도 시흥시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도가 만든 경기 버스 정보 앱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만들어진 해당 앱은 버스 위치와 도착 시간, 빈자리 등 버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승차벨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세계전 승강장에 있는 버스에 승차벨을 눌렀습니다. 승차벨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승차벨 이거 울렸나요? 안 울렸는데. 안 울렸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 지나간 버스가 떠 있는데요. 최근 이용하신 승차벨이라고 되어 있지만 승차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버스의 승차벨을 눌러봤습니다. 혹시 이거 승차벨 안 눌렸나요? 예? 승차벨 눌렸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승차벨이요. 경기도에서 하는 그 앱 서비스 그걸 누르면 그런 거 없어요? 네. 앱 개발에는 약 3천만 원이 들었고 매년 앱 유지 보수에 약 3천만 원이 듭니다. 또 승차벨 서비스 개발에 든 비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용해 보신 적 없어요? 네. 이용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아, 예. 도민 전체의 5%가량인 63만 명이 해당 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앱을 이용해 본 시민을 만났습니다. 그거 보고 나갔는데 보통 10분에서 15분 더 기다릴 때가 간혹 있어요. 덥고 추울 때는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그렇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 올라온 사용자들의 평가 별점은 5점 만점에 각각 3.1점과 2.3점입니다. 쓰레기 같은 어플이라는 혹평과 함께 버스 정보가 맞지 않는다, 승차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후기, 앱을 사용하다 버스를 놓쳤다는 후기 등이 이어집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앱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오면은 즉각 조치하고 개선하고 하고 있죠. 많이 개선됐고 많이 개선되고 있죠. 또. 적지 않은 돈을 들였지만 조용히 사라진 앱도 있습니다. 서초구는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서초어번 AR이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낙후된 공간에서 증강현실을 체험하도록 한 겁니다. 일반 벽화라든지 액자라든지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보고 지나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AR을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정교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좀 목적성을 가지지 않을까. 해당 앱을 다운받은 뒤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벽화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니 핸드폰에서 새로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를 얹어 새로운 공간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용해보신 적 있나요? 아직. 혹시 이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서초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앱 개발에만 3천만 원 가까이 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발 이후 1년여 만에 운영은 종료됐습니다. 이용도가 낮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보기는 했는데 이게 어플 깔고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이게 네.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서 서초어번 AR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은 달랑 8개입니다. 서초구는 해당 사업을 다시 운영할 생각이지만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앱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진 경기도 지자체들의 앱 118개가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자체 앱 개발에 열을 올리다가 논란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강남구가 지자체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더 강남 앱입니다. 앱 개발 당시 강남구청장이 추천수 등을 반영해 직원 성과를 측정하게 하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사고과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요. 그 많이 받은 사람들 아마 그 포상이나 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아마 해외여행이나 뭐 했는데 그때 해외여행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직원들. 지자체에서 자체 앱을 만들 경우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앱 하나당 세금이 얼마나 들까? 진짜 종류별로 충분히 안 들을 거고요. 기본적인 앱을 만드는 데는 또 한 천만 원당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력 대비로 했을 때
없다는 생각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지자체가 만든 앱을 취재한 결과 다른 사업을 위해 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앱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 개발됐습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자체 앱 중 일부 앱의 경우 서비스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잦아 평가가 좋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가 부정확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앱의 경우 서비스 개선이 느리다는 지적이 있어 한 공공기관의 앱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그냥 직접 고쳐버리면 되는 거지만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만약에 고치려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품위를 밟고 기획서를 재고 품위 밟아서 이거 뭐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제는 검색조차 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앱들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올해 들어 앱 4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자체 앱을 쏟아내는 지자체들.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더 고심해서 개발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BS 김초롱입니다.